다음 달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됩니다. 10주기를 앞두고 열린 전시회에 아이들의 유품이 공개됐습니다. 딸이 입던 교복, 요리사가 되겠다던 아들의 프라이팬, 가족들이 수시로 꺼내보던 물건들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첫 아기에게 처음 입힌 베네쩌구리. 휘범이 엄마가 매일 손으로 빨아 입힌 옷은 아직 깨끗합니다. 베네쩌구리만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결혼할 때 하나씩 주면 좋다고. 수학여행 떠나기 전날, 어쩐지 무섭다던 아들에게 왜 안 가려 하냐며 재촉하던 일이 엄마는 한이 됐습니다. 되게 미안하고 내가 가지 말라고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아이는 자주 꿈에 나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칼이 있냐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 생생한 거예요. 우리 식구들 세 명이 앉아갖고 칼에 밥을 먹었어요. 태민이가 쓰던 프라이팬에는 흠집이 가득합니다. 바쁜 엄마 대신 식구들 밥을 챙기다 꿈이 요리사가 됐습니다. 엄마 고생하는 거 안다 그러면서 엄마의 식사는 항상 내가 챙겨주고 싶다. 생일상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됐던 거예요. 딸아이가 입던 교복 앞에서 아빠는 아직도 딸 자랑하며 웃습니다. 아마 좋은 유전자만 받고 나온 것 같아요. 엄마의 유전자, 나의 유전자 좋은 것만. 반장이 됐다고 자랑했는데 우리 집에서 반장 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아니요, 없어. 너 혼자밖에 없어. 미지는 그 책임감에 친구들 구하러 기울어진 배 안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 뒤 못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체취 묻은 유품 37점. 18년 동안 엄마 딸로 태어나서 엄마랑 같이 살아줘서 고맙고 사랑하고 보고 싶다. 수시로 꺼내보고 볼에 부비던 물건들을 엄마 아빠는 세상에 보라고 내놨습니다. 살아있다면 대학 졸업사진도 결혼사진도 찍었을 아이들. 부모들은 다른 아이들은 안전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